되게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성경에도 이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제 동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동지에는 왜 팥죽을 먹는 건가요? 아, 동지에 팥죽을 먹는 거. 이제 우리 팥이 색깔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정을 풀거나 할 때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액을 푸는 문화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을 쓸 때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비방을 하죠. 동진날이라고 하는 것이 밤이 제일 깊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이 깊어지면 우리가 귀신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동진날은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 앉아서 이제 팥죽을 먹으면서 애군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것들이 유래가 된 건데, 되게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성경에도 이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한해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 구약에 유대인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리를 당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집트 인구가 뭐 10%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고, 90%의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 뭐 피라미드 쌓고 뭐 이렇게 학대를 좀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애군을 이렇게 너희한테 그 마을에 닥치게 할 건데, 어린 양을 피로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그 집은 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보살피는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실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이렇게 칠해서 그런 애군에 넘어가고, 이집트인들은 이제 애군에 당해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확실히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이제 샤머니즘에 대한 어떠한 문화라든지 유래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제가 이제 이런 종교적인 걸 말을 할 때, 옛날에 우리 지구라는 이 큰 땅에 하늘에 기운이 떨어졌는데, 이게 동양에 떨어졌을 때는 이게 부처님이라든지 동양의 그런 샤머니즘을 발전하는 거고, 서양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기독교 문화라든지 서양의 문화로 발전한 것처럼, 어떻게 뭐 뿌리를 찾아보면은 뭐 알파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그런 신을 모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그 동짓날 팥죽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동짓날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이게 팥죽 써 먹으면서 하루에 이제 연말 연시에 있었던 일도 잘 마무리하시고 막년회도 하시면서 좋은 기운, 좋은 시간 많이 보냈으면 합니다. 자, 한해도령은 내년 2022년 이민년에도 여러분들한테 동짓날 팥죽처럼 영양가 있는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